어디 술 냄새가 나. 이걸 이제 그걸로 이제 증명을 해본 거죠. 안녕하세요. 여기는 강화도입니다.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화면으로 보니 제 얼굴도 아주 잘 나오네요.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청명하고 쾌청한 날씨입니다. 이 강화도 고려산에 진달래가 유명한 거 아시죠? 진달래 축제가 다음 주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미 진달래가 만개가 되어 가지고 오늘 급히 서둘러서 진달래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청년사로 올라가는 코스고, 자, 이 마을길을 거쳐서 올라가면 청년사가 나옵니다. 여기는 서울보다 북쪽으로 한 60km 떨어져 있어 이제 꽃들이 지금 만개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 벚꽃도 이제 만개를 했습니다. 실록이 벌써 온 산을 다 덮었습니다. 그죠? 봄에 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이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. 최근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가 많이 안 좋았는데, 청년사 큰 법당이네요. 이 느티나무는 670년 이상 됐답니다. 이제 청년사를 구경하고 등산로로 올라갑니다. 등산로가 얼마나 좋은지 자 한번 보십시오. 이 나무는 벌써 잎이 다 나왔네요. 막걸리 한잔하고, 아, 이쁘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 좋다, 그죠? 본진 삶의 꼭 우리를 같이 가는 거지. 아니, 뭐 당신도 이상적으로 보이진 않아. 강화도입니다, 강화도. 와. 할머니도 항상 올라왔었대요. 하는데 새로 생긴 거 알지? 거기 가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엄청 비싸다. 사람들이 여기서 자 이제 진달래 군락지에 다가왔습니다. 전망대에서 한번 진달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사진을 나와? 어, 나와. 자 멋있다. 이 데크길을 따라 진달래가 이 산 능선 따라 쭉 피어 있습니다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너 여기, 여기서, 머리 어떻게 하라고? 내 머리 이렇게. 여기서, 여기서. 맞지? 아니. 자기 얼른, 자기 얼른 앞에 앉아봐. 내가 앞에. 아우, 땀이 식어가지고 춥다, 이제. 시원하게 좋네.
뭐 어디 술 냄새가 난다 그지? 진달래가 뭐 숙성을 해버렸나? 야, 여기 소나무들이 멋있게 생겼습니다. 소나무와 이 진달래가 궁합이 잘 맞네요. 안 먹으면 화낼 것 같은데? 왜? 반반 정도. 아, 이쪽은 진달래가 만개를 했습니다. 지금 한창 이쁘게 피어 있고요. 아, 반대편 이쪽을 보시면 이긴 철쭉 같아요. 이제 꽃봉오리가 딱 맺혔습니다. 얼마 안 있어 이 철쭉이 또 꽃봉오리를 또 활짝 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토요일부터 진달래 축제를 하는데 그때 이 철쭉을 아주 이쁘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저 덕산 하나만 찍을게요. 하나만 찍을게요. 감사합니다. 야, 이 나무 수령도 수십 년은 됐을 것 같다. 저기 가서 앉을까? 그래. 저쪽에 가자. 나무 이렇게 자랄까? 그리고 여기는 소나무가 아주 멋있어요. 그지? 멋있지? 야, 특이하게 자랐어. 이 사람이 이거 인공적으로 키운 것도 아닌데, 그지? 저절로 자랐거든? 나는 콘도를 따라오는데, 형님이 따라오지를 안 하는 기라. 아니, 나는 이쯤 저 갔다 와가지고 내가 뛰어오면 맞겠다. 바닥이 되게 아픈데, 자 끄고. 신발살이래, 형님 보고. 아우, 따이씨. 악기 갖고 해안 타러 가겠지. 나는 원래 야, 이 커피가 무슨 커피냐? 스타벅스 티백. 스타벅스 티백 이래 맛있냐? 야, 이 쓰지도 않고 구수한 게 진한 게 정말 맛있다. 야, 아, 그 미디엄 바디라고 이게 맛이 있어. 그 커피 한잔 하세요. 너무 맛있어요. 아, 야, 이 산에서 먹는 커피 맛도 꽤나 좋네. 진달래 꽃밭 딱 쳐다보면서, 야, 참 오늘 뽕 맞는 날이다. 야, 원적사는 개탄 날이고 오늘은 뽕 맞는 날이네. 큐.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 쉬네
무대 위만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고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워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러 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 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겐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 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그나저나 큰일이다 큰일 아니 다음주 토요일날 진달래 축제를 하는데 진달래 다 지고 이제 어떡하냐 오늘 방문으로 이 진달래 축제 이전에 진달래 아름다움을 실컷 보고 갑니다 이 강화도 전망도 끝내주네요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저 산은 혈구산입니다. 정상에 저기도 진달래가 붉게 피어 있어요. 여기가 강화 고려산 정상석입니다. 436m. 아, 여기 내려가는 능선 따라 이 진달래 군락지들이 쭉 펼쳐지고 있어요. 오늘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진달래, 만개한 진달래 잘 보고 갑니다. 붉게 핀 명자나무 꽃을 보면서 오늘 진달래 구경을 마칠까 합니다. 여러분 토요일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300m 제 동굴 고개에서 안양대학교 화도 상상회 칼국수가 맛있겠는데? 와, 맛있겠다. 전복 엄청 많네. 아이고 오늘 저녁 잘 먹었습니다.
전복 칼국수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짠 짠. 안 돼, 자리가 없다.